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을 건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을 건설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도살장 같았습니다. 피가 곳곳마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번제단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끔 죽은 동물 시체들을 발견합니다.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곳곳마다 피가 쏟아져 있고 장기까지도 흘려나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발견하면 일단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차선으로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후에 몇 분 동안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로 지나가니 우리 삶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그 장면들은 머릿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은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 물두멍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은 백성이 주님께 가기 위해 손과 발을 닦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인들이 거울을 사용하여 그들의 외모를 보고 관리했습니다. 그때도 여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울을 기증했다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큰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씻김을 받음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계속해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순종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성막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기둥 머리싸개를 은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은이 반짝거려서 환한 사막에서도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은 구원을 상징하는 금속이었습니다. 또 기둥 받침이 노시였습니다. 노스를 가장 뜨거운 불로 만들었기에 노스는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이십니다.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성막의 뜰이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구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몇몇 제사장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막 뜰에 머물러 있으며 언젠간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만 백성들의 죄로 인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막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다는 거짓말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의구심 없이 친구처럼 편하게 확신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막을 위해 백성들의 많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 투자를 보시면 약 2만 파운드, 키로로 따지면 약 9천 키로의 무게가 나가는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재료들의 값은 현재 돈으로 1,300만 불, 약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런 재료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헌물 없이 이 성막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바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용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